이제는 배우로서의 모습이 더 익숙한 이준 씨가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살 어린 부부 역할을 함께 소화했던 고아성 씨와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준 씨가 고아성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돌 출신 배우의 편견을 깬 인물.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어딜 가나 칭찬일세. 안판 작가님께서 우리 이준 씨를 굉장히 극찬을 하셨습니다. 실력파 연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배우 이준을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영화 배우는 배우다와 드라마 갑동이, 미스터 백 등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이준. 지난 2일 종영한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인물의 감정을 표현해 호평받았는데요. 한인상이라는 역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진지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풍문으로 들었소의 한인상 옷을 미처 다 벗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거의 반년을 이 작품을 했어서 주 5일제 근무 같이 제가 이제 그렇게 촬영을 임했었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고 굉장히 지금 직장을 잃은 그런 기분이에요. 갑자기 지금 한가해져서 제 머리도 갑자기 바뀌고 제가 지금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이 이 작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출연한 여러 배우 및 스태프들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인데요. 안판석 감독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즐길 수 있는 배우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작품 같아요. 자유스럽고 어떻게 보면 영화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밤샐 때도 예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상대 배우 고아성과의 호흡은 가히 최고라 할 정도로 이질감 없는 연기를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정말로 연기하는 모습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성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사를 해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굉장히 연기의 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키스신 또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키스신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아. 안는 것도 너무 세게 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긴 했는데 뭐 후회는 없었어요. 그게 더잘 나오는 길이니까 예쁘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좀 서툰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 허리도 안 왔다가 어깨도 안 왔다가 머리도 안 왔다가 이렇게 거의 다한 방에 끝났어요. 하지만 이준은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랑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인데 지금 거의 반년을 같이 했는데 부부였잖아요. 고아성이 차기작에서 자신의 절친 임시완과 호흡을 맞추는데 그동안 자신과 쌓은 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내가 좋냐, 임시완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임시완을 고른 거예요. 임시완 씨가 더 좋다고 해서 저기 제가 또 빈정이 상했고 이제 뭐 괜찮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쪽 가서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이제 찍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뭐 둘이 알아서 잘 하겠죠. 이 때문에 귀여운 복수극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놀려주고 오려고요. 이제 주스 같은 거 사들고 가가지고 거기가 여름에 벌레가 굉장히 많고 이제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나방 같은 거 하나씩 먹거든요. 놀려주고 저는 또 집으로 귀가하고. 풍문으로 들었소를 통해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이준은 오는 7월 영화 손님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재치 있는 말솜씨로 자신의 야심찬 행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손님에 나왔던 출연 배우분들이 너무 지금 다잘 나가고 계셔가지고 이성민 선배님이 손님 찍고 바로 미생을 들어가셨는데 미생이 대박이 났죠. 천우희 씨도 갑자기 손님 찍더니 여우주연상을 다 쓰고 다녀요. 류승룡 선배님은 뭐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었고 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손님에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죠. 나날이 발전해 나가면서도 자신을 낮추며 초심을 잃지 않는 배우 이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하고 싶고 일단 더 나아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달인이 되고 싶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이 뜨거운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